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학면 보계산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어느덧 보계산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 가지만 앙상한데요. 소나무만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소나무 숲 안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주택을 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집 주변을 살펴봅니다. 세월을 품은 소나무 숲이 위풍당당하군요. 전면에서 바라보니 푸른 하늘 아래 소나무 숲과 함께 어우러진 주택이 정말 멋집니다. 정원에는 반송과 각종 정원수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 후면의 석축 아래에는 가을이면 빨간 열매를 맺는 남천과 오죽을 심었습니다. 잘 자란 오죽과 빨간 열매의 남천이 자리 잡으면 예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일러실에는 두 대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1층과 2층을 분리 난방하면 연료비 절감에 좋겠지요. 보일러실 옆의 공간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외부와 바로 연결되므로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후면 끝의 LPG통은 난방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측면에서 잠시 스치듯 바라본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군요. 전면의 테라스는 화산석 타일을 깔았습니다. 벽체 마감 벽돌과 잘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무 데크보다 관리하기 좋다고 하네요. 처마는 전체 삼나무로 마감했는데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줍니다. 마당에는 잔디를 깔았는데 푸른 잔디의 싱그러움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 계절이 아쉽습니다. 도로에서 진입하면 바로 보이는 주차장은 리모컨으로 개폐가 가능한 셔터를 설치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시대를 대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선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실내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잠깐 실내로 들어가기 전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5분 거리이며 초등학교, 면사무소, 보건소 등 차량 5분 거리입니다. 홍성군청, 홍성역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외인데 홍성군청이 이전하면 좀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당항 등 서해도 차량 30분이면 갈 만한 거리이고 수도권 남부에서는 1시간 남짓으로 홍성 톨게이트는 10분 정도이니 외부에서 올 때도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북마을과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보계산 자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바 주변 환경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하겠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입구도 화산석 타일을 깔았습니다. 계단 옆은 노약자를 위해 경사로를 두었네요. 문을 열면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 3단 슬라이딩 도어는 평면 유리가 아닌 요철이 있는 반투명 유리를 사용해 내부가 훤히 보이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좌측에는 주차장과 연결되는 현관이 있습니다.
왼쪽의 장식장은 원목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 공간은 모두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개별 공간을 소개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 끝부분에 다다르니 널찍한 거실이 나오네요. 거실 천장은 박공 형태로 무척 높은데요. 편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개의 개성 있는 등 사이에 실링팬도 설치했네요. 실링팬은 공기 순환에 아주 효과적이라 더운 여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요긴하답니다. 또한 빠른 환기가 필요할 때도 아주 요긴하죠. 거실과 주방 사이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된 것이 보입니다. 전면창 위로 채광창까지 더해 공간은 훨씬 넓어 보이고 환합니다. 바로 옆에 주방을 잠시 뒤로 하고 다용도실을 봅니다. 미닫이문을 열면 꽤 넓은 다용도실이 나타납니다. 싱크대 맞은편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집 후면과 연결되는 문도 있어 공간 활용에 좋습니다.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게 싱크대를 두었고 2구형 가스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의 싱크대와 그 맞은편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식탁 위에도 전기레인지를 설치했습니다. 식탁 아래도 수납 공간을 꼼꼼하게 만들었군요. 측면문을 통해 시원하게 쭉쭉 뻗은 소나무숲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 문을 열면 전면 테라스와 바로 연결됩니다. 손님을 초대한다면 주방을 개방해 정원에 테이블을 두고 소나무숲과 보계산 풍경을 조망하며 함께 식사해도 좋을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멋진 가든 파티가 되겠죠. 주방과 거실 사이 붙박이 선반과 아일랜드 식탁은 공간을 구분짓는 효과를 줍니다. 싱크대 끝부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은 식기 세척기를 설치할 곳입니다. 거실 맞은편의 방은 후면으로 창을 냈네요. 창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은 밖에서 보았던 서비스 면적입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니 여러모로 사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가족 욕실이 있는데요. 앞에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게 세면대를 설치했네요. 코로나 이후 손 씻기의 생활화가 강조되고 있죠. 시대의 변화에 안성맞춤입니다. 욕실을 지나 옆방부터 볼까요? 먼저 보여드렸던 방과 크기가 똑같은 방인데요. 창도 같은 방향으로 냈습니다. 역시 창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방과 면적만 같은 것이 아니라 창밖의 풍경도 비슷합니다. 오죽이 석축을 기대어 자라고 붉은 열매 맺는 남천이 튼실해지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 되겠죠. 들어올 때 보았던 책장을 정면에서 보니 더 멋집니다. 책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가족사진 액자와 예쁜 인형들로 채우면 더욱 온화한 느낌의 책장이 될 것입니다. 가족 욕실은 샤워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빗물 샤워기를 설치해서 공간 효율을 높였네요. 맞은편의 안방은 편백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안방에도 창 위에 에어컨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큰 창을 설치해 전면 테라스와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부부 욕실과 방 사이에는 파우더룸을 두었습니다. 커튼이나 갤러리 문 등으로 공간을 구분해도 좋을 것입니다. 부부 욕실은 욕조를 설치했습니다. 샤워 부스도 좋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풀어도 좋겠지요. 안방, 거실, 주방의 문이 모두 전면 테라스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계단은 완만하여 여유롭게 오를만 합니다. 계단 천장은 편백으로 마감했네요. 계단 참여된 창은 위아래로 양분하여 윗부분은 고정창을 설치하였고 아래쪽은 프로젝트 창문을 설치하여 통풍에 신경을 썼습니다. 문을 열면 거실 겸 주방 공간이 나타납니다. 맞은편의 큰 거실장은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로 크지는 않지만 가열 기구까지 갖췄습니다. 측면에는 작은 창을 내서 밖의 풍경을 볼 수 있게 했네요. 맞은편의 방은 보계산 솔숲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을 냈습니다. 역시 창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에도 샤워 부스와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주택은 전체 욕실이 3개 있는데요. 모두 바닥에 난방이 들어온다고 하니 겨울철에도 춥지 않게 샤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실 창을 열고 바로 베란다로 나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겨울임에도 정말 좋습니다. 솔숲 넘어 하늘까지 열린 시야에 가슴도 뻥 뚫리는 듯하군요. 지붕은 브라운 컬러의 평판 기와로 시공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선호하는 현대식 지붕제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컬러와 간결한 디자인으로 현대식 주택의 품격을 더욱 올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열, 방수, 소음, 차단 등에도 탁월합니다. 멋진 풍경 안에 푹 파묻힌 이 주택은 전체 면적 1058제곱미터, 약 320평 두 필지 토지로 준공 후 대지전환 토지 655제곱미터, 약 198평과 헛밭이나 후정으로 사용하기 좋은 임야 403제곱미터,
약 122평입니다. 주택은 연면적 182.76제곱미터, 약 55평의 목조주택인데요. 1층은 139.76제곱미터, 약 42평으로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다용도실, 2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43제곱미터, 약 13평으로 1개의 방과 거실 겸 주방, 1개의 욕실 구성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 안에 어우러지도록 잘 지어진 이 주택은 매매가 6억 8천만 원입니다. 최상의 조망과 쾌적한 환경, 더불어 좋은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귀촌을 위한 전원주택이나 멋진 전원주택을 찾으신다면 이미 정평이 난 이곳을 꼭 찾아주세요.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